자, 뭐 유형 37 라인인데 좀 여기가 어려운가 봐. 생각을 요하는 부분이긴 해, 확실히. 자, 다음 중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라고 하고 있어. 일단은 최대가 되려면 되도록이면 많은 원소가 들어가야겠지. 많은 원소를 넣어보자. 하여간에 이 집합 A에는 원소가 이제 딱 3개 정도 들어가나 봐요. 이게 3개. 그런데 A 빼기 B. A 빼기 B가 어딘지 알겠지? A 빼기 B는 당연히 여기지, 여기. A 빼기 B. 여기에는 원소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간대. 그 다음에 A 빼기 C. A 빼기 C에도 마찬가지로 A 빼기 C는 어디냐? A에서 C를 빼면 여기네, 여기. 여기에도 원소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오른쪽 벤다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자, 이런 조건을 주면서 하라면 참 어렵기는 해, 헷갈리고. 그런데, 일단은 되도록이면 색칠된 공간 안에 많은 원소를 넣어서 최대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많은 원소를 넣을 수 있냐면, 여기. 이 공간에 한 개가 들어가 있으면 되지. 이 공간에. 그러면 남은 원소 두 개는 어디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개가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부분도 한 개가 들어가면서, 한 개니까. 그치?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 개가 들어가야 돼, 세 개가.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원소 한 개는 굉장히 작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인 2가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아. 2.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여기에 2라는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말이 되냐면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가 있어도 될것 같아. 몇개 정도만. 한두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역에는 뭐 7, 11, 13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면 문제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면서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거든. 그러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3을 해보자고. 8, 15. 그다음에 여기는 24니까 39 정도 계산이 되네. 그다음에 자, 이번엔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 되도록이면 작아야 되고, 합이, 이 색칠된 부분이 합이 작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조건을 꼭 만족은 시켜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색칠된 부분에 적은 원소가 들어가야 돼. 최소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면, 일단은 문제의 조건을 적당히 만족을 시켜. 왜냐면, 이 색칠된 부분도 한 개. 그리고 여기에도 한 개의 원소를 꼭 집어 넣으라고 했거든. 이두 조건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A는 세 개인데, 그럼 남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이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이 색칠된 영역에는 최소가 돼야 돼. 최소. 안 들어갈수록 좋고, 작은 원소가 들어가면 좋아.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원소 들어가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제일 작은 원소인 2가 들어가고, 이 남은 이제 영역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지.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리고 남은 원소들은 막 이런 영역에나 들어가 있으면, 아, 여기는 안 되겠지. 요런데. 혹은 요런데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작을 때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거든, 이세 개를. 그래서 꼴랑 2가 들어가 있으면 돼, 최소값으로. 그래서 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선생님도 인정하는 바야. 이건 좀 어려운 유형이긴 해. 자, 이 문제도 아주 흡사한 유형이긴 해. 그리고 이번에도 색칠된 영역은 똑같아. 그러면 일단은 최대값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보자. 원소의 개수야, 이번에는. 자, 그러면
색칠된 부분을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걸 빨간색으로 한다면 A빼기 B측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 그 다음에 A빼기 C 여기에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집합 A 자체의 원소는 네 개가 돼야 돼. 교집합의 최대가 되려면 되도록이면 색칠된 부분에 많은 원소를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되도록이면 A에서 넣을 수 있는 영역 중에 이 바깥쪽에는 원소를 되도록이면 적게 넣어줘야겠지. 적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딱 두 개 들어가면 빨간 영역에도 두 개, 노란색 영역에도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2번 조건, 3번 조건을 만족해. 그리고 집합 A는 네 개인데 되도록이면 색칠된 부분에 많으려면 여기에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그리고 남은 원소 몇 개 있어? 한 두 개씩 들어갔다고 치면 아직도 두 개가 남아있는데 요 자리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색칠된 영역에는 원소가 총 네 개까지는 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다시 이해를 해보면, 다시 접근해 봐야 돼. 이제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최소는 여전히 색칠된 영역에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쌤 말은 여기 A 빼기 B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도 두 개가 들어가야겠지. A 빼기 C.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색칠된 영역에 두 개씩 들어가려면 되도록이면 그 파란색 영역에 적은 원소가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 영역과 빨간 영역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면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여기는 한 개도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집합의 A의 원소는 4개 맞지? 지금 4개. 이 자체로는 4개고 A-B에도 2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A-C에도 2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처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돼. 그리고 여기에는 원소를 적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 원소를 넣어주면 원소의 개수는 제일 작을 테니까. 그래서 0개가 되는 거야, 최소는. 그래서 둘의 개수를 빼주면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난해하지 좀. 자, 다시 C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최소값을 찾아내보는 그런 문제인데, 먼저 또 생각을 해보자. 집합 A, 다음 B, 그 다음에 C를 그려놓고 생각을 잘 해보자. 먼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색칠된 영역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야. 여기 C 빼기 A 합집합 B면 순수한 이 C의 영역에 들어갈 원소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이 문제는 이 순수한 C의 원소를 확인하려면 왠지 모르게 전체 집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좌측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셋의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도 충분히 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A 합집합 B가 얼마냐면, 이 공식은 알잖아. 얘는 얘랑 얘를 먼저 더했지. 그런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20개 정도 계산이 돼. 20개. 여기가 20개야. 20개.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합집합이 되도록이면 개수가 적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원소를 세부적으로 잘 챙겨 내보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는 반드시 5개가 들어간다. 5개. 그 다음에 이 교집합 B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필이 5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A 교집합비가 딱 10개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는 14개여야 돼, 14개. 14개라는 소리는 여기 안에 들어갈 원소가 14개여야 된다는 소린데, 되도록이면 나는 민트 색깔로 칠해진 영역에는 적은 원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4개, 여기에서 4개가 더 들어가 있으면 총 14개가 돼버리지. 즉 C에 원래 들어가야 될 원소를 좀 뺏어가자라는 느낌이야. 뺏어가자. 요것도 어차피 C에 들어가는 원소긴 하는데 이 19개 내에서 조금이라도 색칠 안된 곳에서 많은 원소를 가져가게 해보자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식의 접근, 여기를 또 확인해야지. 이 집합 B에도 원소는 16개가 와야 돼, 16개. 그러면 여기 지금 10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6개가 와보자고 한번. 그러면 C의 원소를 굉장히 많이 뺏어가게 되지. 너무 많이 뺏어가. 아, 그래서 이 식을 결국은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네. 결국 집합 C는 이 영역 안에는 원소가 총 19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써놓은 숫자들만 봐도 C 안에는 4 더하기 5 더하기 6, 즉 15개나 적어냈거든.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4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총 19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196번이야. 일단은 또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NK는 19, NS는 16, NL은 22. 그리고 모두 가입이니까, 모두 하면 교집합이야. 모두 하면 교집합, 잊지 말자. 그 다음에 KL 회사 모두 가입이야. 그러면 N, K 교집합L이 17. S이동통신에만 가입한, 아까랑 문제가 컨셉이 약간 어째 유사하지. 그러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한번 벤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자, 이제 알파벳을 먹여주면서 K, S, L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S이동통신만이야. 또 S회사 이동통신만 가입한 이 영역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은 또 이제 적어줄 수 있는 숫자들은 좀 체크를 하자. 여기는 5래. 그럼 여기가 5개지, 5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17개 있어야 돼, 17개. 그럼 여기는 12개가 써져 있어야 되는 거지. 됐지?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할 거야. 최대값.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 민트색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K가 19개거든. 그러면 여기에 적혀버리면 원소를 많이 뺏어가 버리지. 그래서 차라리 S의 원소의 개수를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원소를 확보해 주면 되는데 여기가 17개니까 여기는 2개가 더 있으면 K는 19개가 되고 L은 22개인데 여기 17개니까 여기에 5개가 적혀 있으면 남은 원소 S는 다 여기에 적히겠지. 몇 개? 이게 5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11개가 최대값이 된다는 소리지. 16개에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잠깐만, 지우개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아까보다는 반대로 여기 A, C 영역에 적은 원소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뺏어갈 거야. 여기에 이제 집합 A의 원소는 19개이기 때문에 여기 17개니까 2개가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고, 맞지? L은 22개니까 여기에 5개가 써지면 L도 22개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원소만 봐도 12개야, 12개. 그런데 S는 원소가 16개니까 여기는 꼴랑
4개밖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많이 넣고 많이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최대 최소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둘의 차를 구하래 문제에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헷갈리지만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자, 19번 문제까지 일단. 아니, 197번. 집합을 나름 잘 정리해줬네.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또 생각을 해야겠네. 이렇게 체크해놓고 A, B, C 그려놓자. 뭐 전체 집합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췄다는 말은 이 영역을 말하지. 여기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최소값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보자. 먼저 여기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따라 N,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3개짜리로 적용되잖아. 여집합이 7개라는 소리고 드 모르간 썼어. 전체 집합 U가 200인가 됐었지? 아, 100이네, 100.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는 얼마겠어? 전체 집합이 100이고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7개, 이 바깥쪽에 7개가 있나 봐. 그럼 여기는 93개가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뚫어내 보면 되겠네. 교집합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 뭐를 뚫어내야 될까, 여기서? 선생님도 지금 고민 중이야.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는, 또, 요런 것도 막 뺐었잖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빼고 이게 N, A 합집합, B 합집합, C잖아 원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준 정보들이 꽤 있기는 한데 애매한 것들을 많이 줬네. 교집합 이 정보들이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차라리 그럼 이걸 생각해 볼까. 이거를 잠깐만, 쉽진 않아. 지금 색칠된 민트 색깔을 구하기 위해선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볼까. 이거를 더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얘랑 얘를 더하기 때문에 여기가 무려 중복으로 세 번이나 계산되거든. 그러면 두 번을 빼주면 되잖아, 교집합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가 15, 그 다음에 얘는 10이야, 10. 근데 교집합을 모르니까 애매하긴 하네, 순간적으로. 아니면 다 더해서 합집합을 빼도, 그래, 일단은 얘를 다 더하면 얼마냐. 40 더하기 35 더하기 52. 접근하는 법을 쌤도 어쩔 때는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 이건 다 더했어. 다 더하는 상황은 옛날에 또 이런 거였지.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 더해진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합집합을 빼주자, 93. 93을 빼주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4,
34인데 이 34가 뜻하는 바는 이 각 영역이 한 번씩 사라지면서 여기는 아예 사라지고 여기는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이 34라는 것의 뜻이야 이게. 그러면 34는 34에서 어디만 한 번 더 빼주면 이 민트 색깔이 계산인데 셋의 교집합을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값을 되도록이면 큰 값을 찾아주면 돼. 셋의 교집합의 최대를 찾아주면 되네. 끝났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셋의 교집합의 최대값을 알 수 있겠지. 그치? 아무리 커봤자 10개까지 밖에 적히지 않겠지. 이 둘의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C가 10개니까 여기엔 0개. 그리고 여기엔 한 5개 적히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무리 커봤자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그래서 최대값은 10개야. 그래서 34 빼기 10을 해보면 이렇게 정답 24가 계산이 돼. 어이구 난해하네 이 문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거는 선생님 조금 어리버리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